체육계 성폭력 침묵의 카르텔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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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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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이것은 국가기관 안에서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 선수촌의 락커룸에서 발생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한체육회를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전원 징계하고 다시는 스포츠계에 나타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피해자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본인들만 피해받고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많이 느끼셔서 이번 한 번만 참지 참으면 그 다음 편하게 운동선수 생활 할 수 있으니까 참겠다라는 참고 그냥 지나가신 일이 많고 뭐 심석희 선수야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선수들은 그냥 일반 선수들이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피해자들도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빙상연맹만 봐도 뭐 신고를 하게 되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다 모든 걸 쉬쉬하면서 덮으려는 게 많고 또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프레임은 다 정해져 있고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센터라는 게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한다.